드디어 슈퍼주니어가 어제 네. 컴백을 했습니다. 했습니다. 컴백을 했습니다. 너무 자주 하나요 저희? 아니요. 오랜만이죠. 또. 오랜만이죠? 네. 이 SM에서 정규 11집을 낸 유일한 그룹이 슈퍼주니어라고 하는데 네. 거기에 또 이게 자부심을 느낍니다. 아니 진짜 어제 기자회견을 네. 하는데 네. 저희 SM 엔터테인먼트 네. 네. 사내 네. 안에서 네. 11집을 네. 낸 가수가 사내 기록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. 너무 놀랐어요. 그러니까 야 진짜 저희가 처음이라는 게 네. 정말 감개무량하고 우리 네. 이게 다 우리 별님들 네. 우리 또 엘프 여러분 네. 덕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. 네. 그리고 저희의 이번 신곡 뭐 반응이 또 네. 뜨겁다고 하는데 저희 별님들이 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. 네. 네 지금 댓글창 네. 보면은 그 망고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네.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노래를 이번 여름에 맞게끔 네. 또 굉장히 또 이게 시원한 어떤 또 청량한 신나는 노래다 보니까 네.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네. 네. 뭐 사실 뭐 팬분들께서 이제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네. 이번 주에 또 콘서트고 하다 보니까 네. 컴백을 하고 이제 음악 방송이 없다라는 거를 아. 상당히 뭐 아쉬워하시지만 여러분 볼륨 2가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볼륨 1이에요 이거. 네. 2가 있습니다 또. 볼륨 1은 여러분 콘서트에서 만나시고. 네. 예. 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네. 아무래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멤버들 모두 뭐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.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볼륨 1 앨범에 있는 다섯 곡 중에 우리 별님들의 최애곡은 또 어떤 곡들일지 궁금해요. 동해 씨의 최애곡은 그때 My Wish라고 그랬었죠? 네, 저는 My Wish가 사실 그 데모 때 그리고 네. 녹음할 때까지는 몰랐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노래를 다 녹음하고 저희의 트랙을 딱 받아서 듣는데 네. 그 노래가 이 앨범에서는 제 감성이랑 좀 저를 좀 사로잡은 그런 곡이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네네네. 은혁 씨는 Always? Always. 네. 네. 이게 또 가사가 또 우리 또 팬분들을 향한 또 가사다 보니까 또 은혁 씨도 참여했으니까 네. 참 좋습니다. 좋은 가사라서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번 볼륨 1 노래들 이 다섯 곡이 다 이제 또 명곡들인데 네. 다음 볼륨 2 앨범도 여러분 많은 기대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많은 관부. 뭐 언제라고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. 예,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번 11집의 볼륨 2도 여러분께 빨리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